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정력 9장 전반부를 공부했습니다. 9장 전반부를 공부를 해가지고 초석지리의 변화이치, 선우천 변화와 초석지리의 변화이치, 또 달정사와 초석지리의 변화이치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작용이 달정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9장 전편의 후반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대성 칠흥군서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대성 칠흥군서를 마무리 짓고 이어서 하무상제언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9장 전편의 후반부를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종천해여 천불은가 대독종지해여 지종은 이로다. 자, 원문을 읽었습니다. 그 원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줄은 컨대자 길도자 대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 대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줄은 컨대자 덕덕자 대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도는 하늘하고 관계 있고 대덕은 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의 이치, 하늘의 섭리를 공부해서 덕을 닦는다. 덕을 닦는 건 사람이 닦겠죠. 자, 그래서 대덕, 자, 종천해라. 큰 도라고 하는 것은, 큰 도라고 하는 것은 따를 종자 하늘 천자라 하늘을 따른다는 거죠. 큰 도라는 것은 하늘을 따른다. 저희들이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대자 뒤에는 하늘 천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 그걸 연상할 필요도 없이 하늘 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 종천해요. 큰 도는 하늘을 갖다가 따르고 자 천불언가 큰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따르니 하늘이 아니불자 말씀언자 말씀하지 않겠는가? 하늘이 말씀하지 않겠는가? 자, 하늘이 말을 한다는 얘기죠. 대덕 종지해요. 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따른다. 천지 지도를 따른다. 이렇게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 땅을 갖다가 따르니 지종은이로다. 그래서 땅지자 쫓을 종자 말씀은 자라 땅은 말씀을 따름 이로다. 여기서도 천과 지에 대한 어떤 채용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는 하늘을 따르니 하늘이 말씀하지 않겠는가? 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따르니 땅이 말씀을 따름 이로다.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관계다라는 의미까지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종은이라 땅이 말씀을 따른다는 저 말씀이라는 것은 하늘의 말씀이죠. 하늘이 말씀이고 또 자,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은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입니다. 역할의 분담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사상편 1장에 근지대시요. 자, 곤작성물이라. 자,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걸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 지자는 알지자가 아니고 담당할 지자입니다. 주관할 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라는 사람을 호칭할 때 충남 도지사를 호칭하면 도의 일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도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지자는 주관할 지자로 씁니다. 그래서 하늘은 시작하는 걸 주관한다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만물물자고 이룰성자입니다. 만물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담당하는 거죠. 작자는 지을 작자인데 또 일어날 작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담당할 작자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하늘이 하고 이루는 건 땅이 한다는 역할의 분담입니다. 역할의 분담인데, 자, 하늘의 뜻을 자각한 사람은 성인이고 그 성인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될 사람은 군자입니다. 군자는 성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죠. 군자는 자 성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관계로 나눈다면 하늘이 최고 땅이 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인 이 땅이 하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자, 목적이 천인 합일이요 천지 합덕입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만들어서 문물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천인 합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천지 합덕입니다. 유학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천인 합일이요 천지 합덕입니다. 그래서 땅의 역할과 하늘의 역할이 합덕을 이루게 됨으로써 만물을 갖다가 창생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주종의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채용의 관계고, 자, 수직의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의 관계에 좀 가깝습니다. 딱 수평의 관계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불온 하늘이 말씀하지 않겠는가? 지종은이라 땅이 말씀을 따릅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가지고 사람을 포함한 땅이 큰 덕을 갖다가 길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도와 대덕의 뜻을 조금 구분해 봤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각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임수해요. 만절 필동이로다. 자, 지 일자 수여 만절 우기로다. 그래서 하늘 천자 한일자 수는 일육 인계수라고 지난번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일 자 임수해요 만절 필동이로다. 지일 자수해요 만절 우기로다.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천일 임수는, 천일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자, 일육 수를 보고 말하니까요. 일육 수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천일 임수라고 하는 것은 굽이굽이 꺾여서 흘러내리죠. 물은 굽이굽이 꺾여서 흘러내리다가 만절 필동이로다. 일만만자, 꺾을절자, 반드시 필자, 동역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번이 꺾여도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필기정의 뜻과 유사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일임수는 만번을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고 지일자수해는 땅의 물이죠. 땅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물은 만번을 꺾어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생육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낳고 기르는 물입니다. 그 기르는 역할을 바로 땅이 하는 거죠. 땅이 하기 때문에 지일자수는 만절 우기로다. 만번을 갔다가 꺾여도 자 돌아갈 기자를 써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서 돌아가느냐? 임수를 따라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천일 임수를 따라서 자 지일자수는 천일 임수를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늘의 땅의 물은 하늘의 물을 따라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되고 자 지일자수는 천일 임수를 따라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땅이 하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바로 물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향적인 작용과 땅의 상향적인 작용으로 지도를 포함한 천도를 의미한다. 천지합덕입니다. 그것이 천지합덕입니다. 자, 저희들이 소통과 주역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안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 인도 안에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천도 안에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도의 중심수가 시가 5였습니다. 하도의 중심수가 자 그런데 이 5는 무오라고 말씀드리고 기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도의 중심수는 무오 기십인데 비해서 낙서의 중심수는 오입니다. 무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의 중심수는 15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0과 5, 5와 10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5는 낙서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도는 여기 있는 하도는 낙서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 왜 낙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느냐? 자, 조금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도는 천도를 표상합니다. 1, 6, 3, 8, 2, 7, 4, 9, 50 천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를 다 합치면 55입니다. 자, 그래서 천도를 표상하는 반면에 이것이 공간으로 드러나면 낙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낙서로 드러나게 되면 일육수 삼팔목은 똑같습니다. 사구금 이칠화 중심수 5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낙서를 다 합치면 낙서의 수를 합치면 45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수 100이 되죠. 이런 수 1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를 기공시키면 40이 되고 15를 종공시키면 40이 돼서 천지의 수가 똑같아져서 합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도는 천도를 표상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낙서는 자, 지도를 표상합니다. 하늘은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간으로 드러날 때 10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10은 드러나지 않고 5가 드러났습니다. 자, 5가 드러났는데 이 5가 하도의 10가 5, 하도의 중심수 10가 5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서가 하도의 지도는 천도를 천도에 내포되어 있다. 하도가 낙서를 내포하고 있다. 천도가 지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드러날 때는 10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순작용입니다. 땅의 작용이라는 것은 자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어서 합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포함한 천도를 의미한다. 대도라는 것은 천도인데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대도 종천의 천불은 대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의 합덕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낙서로 보면 하도적인 작용에 낙서적인 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큰 도는 하늘을 갖다가 따른다. 자, 그래서 하늘이 말하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대덕 종지의 지종은이라 큰 덕은 땅을 따름이니 땅도 말씀을 따른다. 땅이 하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도가 지도죠. 지도는 천도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대도 종천해와 대덕 종지의 두 구절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지의 합덕을 보고 말을 하고 자 지도가 천도를 따라야 됨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일임수회 만절필동이라 후천에서는 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만물의 권원인 근데 이제 조석의 변화와 결부되기 때문에 후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물의 권원인 수의 조석 변화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수조남천하고 수석북지. 그래서 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천지수화 안에 천지의 물과 불 안에 만물이 생육한다는 것은 바로 천지인 합일 사상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람도 표현이 됐습니다. 만물 안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 안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인 합일 사상을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동양의 사상들은 천지일 합일 사상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에 서양 철학은 물과 불, 자연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왜? 물과 불에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천지수와 하늘과 땅의 물과 불 안에 만물이 생육한다. 자, 서로 만나서 상의한 건 아닌데 그 뜻은 같습니다. 그러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지인 합일에 있다.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 사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간다는데 동쪽으로 간다는 건 동쪽을 역수로 따지면 38목자리입니다. 자, 38목자리이기 때문에 잠시 여기 보시겠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38목이 봄입니다. 27화는 여름이죠. 자, 49금이 가을입니다. 16수가 겨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도의 그림을 놓고 하도의 작용을 저희들이 자 앞에서 이 작용을 갖다가 1년 농사에다가 비유를 했었습니다. 1년 농사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봄과 여름은 생과 장이 성했을 때다. 그래서 생장지기다. 생장의 기운이 강할 때고 이 생장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봄에 낳고 여름에 자라는 생장지기의 계절인데 낳고 자라는 목적은 결실을 얻고 수확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결실을 걷고 수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사구금이라는 것은 가을이고 일육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생장을 스톱시키는 숙살지기를 갖고 있죠. 수확을 갖다가 자 거두기 위해서 무조건 자라기만 하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살지기로 가지고 숙사를 시켜서 결실을 자 성숙하게 하고 또 겨울에 보관을 잘 해가지고 조화를 시켜서 내년 봄을 갖다가 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가 바로 숙살지기다. 이럴 때는 바로 숙살지기다. 그래서 이 숙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온전히 거두기 위한 숙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가을과 봄과 여름은 생장지기고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는 거둬야 되니까 거둘 염자, 거둘 숫자를 써서 자 수고 겨울은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장이죠. 생장 수장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가지고 성숙을 시켜서 다음 해의 봄을 대비하고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동쪽으로만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8 목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38 목자리는 계절은 봄이요 만물을 갖다가 생하게 되는 거죠. 자, 만물을 갖다가 생하고 또 생해야 세상이 유지가 되고 세상이 자, 운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일 임수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절 필동인데 만 가지의 꺾임이 있어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 저럴 때 저 물은 현상적으로는 중국의 황하강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황하강이 굽이굽이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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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서 결국은 목적지인 동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만절이라는 것은 만 마디의 곡절, 만 가지의 물줄기를 보고 말을 하고 황하를 비유한 말이고 만절 필동은 황하의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현상적인 표현입니다.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줄은 모르지만은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자, 이래서 천일 임수에는 만절 필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 지일자수해. 지일자수는 만절 우기로다. 생명의 근간이 바로 지일자수입니다. 자, 땅에 있는 물이 생명을 갖다가 탄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일자수는 만 번을 겪어서 기어이
임수를 따라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임수를 따라서 완성이 된다는 것은 아까 임수가 천일 임수를 보고 말합니다. 천일 임수를 보고 말하니까 하늘이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땅은 말씀을 따른다는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도와 대덕을 설명하면서 자 대도의 설명 끝에서 자 천불은 하늘이 말씀하지 않겠는가? 대덕의 끝에서 지종은이라 땅은 말씀을 따른다. 지도는 천도를 따른다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천지합덕이라고 말씀드렸고 확대 해석을 한다면 하늘의 뜻을 이 공간에서 이루는 매개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천지인이 하나가 돼야 그 뜻을 온전히 펼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인 합일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양사상은 천지인 자 합덕사상, 합일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근원적인 원리,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 임수의 임수를 따라가지고 지일자수의 물이 임수를 따라서 돌아가게 된다. 지도는 천도를 따라서 돌아가게 됨으로써 완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일자수는 간지를 말하고 거기에다가 간지를 붙였죠. 그리고 이제 귀는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도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굽이굽이 사연을 겪고 만 번이나 꺾여도 기어이 하늘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인간사로 말씀드리면 사필비정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대로 어긋나고 싶어도 결국 옆길로 가다가 부딪히고 옆길로 가다가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하늘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인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성을 찾아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새 갑신 유화 6월 7일에 대성 칠흥군은 서하노라. 요까지가 대성 칠흥군 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성 칠흥군 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무상제언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해세자죠. 자, 갑신년에 그 말이죠. 갑신년 유하 6월 7일에 대성 칠흥군 서하노라. 그래서 대성 칠흥군이 썼자니까 쓴다. 이래서 대성 칠흥군 서를 조금 확대 해석을 한다면 일곱 명의 큰 성인의 학문의 뜻을 개성한 일부 선생이 글을 써놓으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0년을 공부에 미쳐서 미치강이 소리까지 들었다는 일부 선생이 그만큼 많은 시간을 공부한 사람이 스스로를 대성 칠흥군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일곱 칠자에 어떤 문자 군자 군자라 일곱 명의 어떤가는 군자 그런데 큰 대자 성스러울 성자를 썼으니까 하늘이 낸 성인들 중에 일곱 명의 성인의 뜻을 학문을 개성해가지고 깨우쳐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 갑신년이 이 유화라는 말을 갖다가 붙였을 때 붙인 이유가 자 후천책력과도 관계는 있습니다. 후천책력과도 관계는 있는데 그때가 윤 5월이었다고 합니다. 윤달이 꼈었기 때문에 5월이라고 하지 않고 6월 7일이라고 함으로써 유화자를 갖다가 붙여서 6월 7일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귀는 정력의 성통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고 갑신년 유화는 갑신년 5월이 윤달이라 유화를 6월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6월 7일에 대성 칠흥군은 쓴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굳이 대성 칠흥군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한 말인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성 칠흥군이란 일부 선생을 지칭했다는 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고 칠흥은 도가적인 표현으로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납침판이 없었던 시절에 나아갈 바를 제 밤중에 배를 타고 갈 때 나아갈 바를 제시한 것이 또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북극성이 또는 북두칠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삶의 어떤 지표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성칠흥군이라는 것은 7명의 성인의 뜻을 개성한 학문을 개성한 일부 선생이 자 대성칠흥군서를 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에서 칠이라는 것은 복희실론 기자 문왕 주공 공자 물론 14성인입니다. 근데 성통을 일부 선생이 개성했음을 갖다가 의미하고 어떤 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원을 뜻하는 것이다. 이래서 복희실론 기자 문왕 주공 공자의 학문을 일부 선생이 개성을 해가지고 썼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성칠흥군서의 뜻을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무상제언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오호라 천지무언이시면 일부하언이리요 천지유언하시니 일부감언하노라. 자, 탄식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오호라 천지무언이시면 없을 문자 말씀은 자입니다. 하늘과 땅이 말씀이 없으시면 그 말이죠. 하늘과 땅이 말씀이 없으시면 일부하언하리요. 어찌하자 말씀은 자입니다. 일부가 어찌 말하리요. 천지유언하시니 천지가 말씀이 있으시니 일부감언하노라. 일부가 감이 감자 말씀은 자라 감이 말하노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자가. 자 그래서 천지가 말씀이 없으시면 일부가 하은 일이요 일부가 어찌 말하리요 천지 유언하시니 자 일부 감은 하노라. 천지가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자 일곱 명의 성인들의 학문을 개성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학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짐작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그까지 확대 넓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부 선생이 하늘의 뜻을 자각하여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직접 하늘과 땅이 일부 선생한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선생이 공부를 해가지고 일곱 대성칠흥군의 학문을 공부해서 자각을 해가지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대성칠원군이라는 것이 일곱 명의 성인의 학문을 개성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일부 선생이 이런 이런 내용에서 이러 이런 내용에서 하늘과 땅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부도 감히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호 천지 무언 일부 하언일. 하늘과 땅이 무언, 말씀이 없으시면 일부가 어찌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하늘과 땅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 유언 일부 감언이라. 천지 유언이란 때가 되어서 하늘의 뜻을 자각해가지고 일부 선생이 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확연하게 해석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천지 신명이 일부 선생한테 직접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들 중에 일곱 명의 성인들의 학문을 공부하고 사숙해서 개성해가지고 자 60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그 뜻을 자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감히 일부가 말을 한다는 뜻이죠. 일부 감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천지연 일부언하고 여기서는 어려운 구절은 조금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천지연 일부언하고 일부는 자, 언 천지언 하니라 천지연 일부언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말을 하는데 일부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일부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 신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이런 걸 갖다가 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뜻을 자각한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를 전체적인 뜻으로는 성인 지도를 공부하니까 성인 지도를 공부해 보니까 성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글을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천지유언이라고 앞구절에서 표현도 하고 이 구절에서는 천지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가 말씀하시기를 일부한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상 천지가 일부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일부는 언천지언이니라 하늘과 땅의 말씀을 말했다는 겁니다. 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말씀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화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선우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우천의 변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천지의 말씀을 갖다가 말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화교육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칠과 사구금이 이칠하와 사구금이 자리를 바꾸는 것이 금하고 그렇게 바뀌어져가지고 상극의 세상이 상생의 세상이 됐다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화교육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느끼고 자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금화교육은 하늘의 뜻이라고. 금화 1송에서 5송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금화교육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화 1송에서 금화 5송까지 공부를 해서 하늘의 뜻임을 알게 되듯이 일곱 명의 성인의 학문을 개성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천지의 말씀을 알게 되고 천지의 말씀을 일부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제라 금화문이요. 천지 출입하고 일부가 출입하니 삼재문이로다. 금화문과 삼재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라 참 크구나, 위대하구나, 금화문이요. 금과 화의 문이요. 천지가 출입하고 그 금화문을 통해 가지고 하늘도 땅도 나가고 도로고를 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출입을 한다는 겁니다. 천지가 출입하고 일부가 출입하니 일부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출입을 하니 삼재문이로다. 삼재라는 게 천지인 삼재를 보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천지인 삼재사상이라고도 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석삼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지가 출입을 하고 일부가 출입을 하니 삼재문이로다. 이것이 삼재문이라는 겁니다. 왜 삼재문입니까? 하늘도 출입하고 땅도 출입하고 사람도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삼재문입니다. 천지인 삼재사상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억하기도 좋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귀의 전체적인 뜻이 천지와 금화교역과 삼재지도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와 금화교역과 삼재지도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도와 대덕, 천지 합덕이었었죠. 그래서 천지가 합덕이 되고 금화교역을 통해서 금화문이 열렸는데 그 금화문이 바로 삼재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연 일부원 일부원 천지연, 천지가 일부에게 말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천지의 말씀을 갖다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연은 근본 15를 의미한다. 하늘을 역수로 말하면 10이요 땅은 역수로 말하면 5입니다. 그래서 정력의 상편이 15일은입니다. 하늘과 땅의 한마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력의 15일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은은 11일은이다. 그 15일은을 갖다가 이어서 일부 선생이 하편에 11일은을 갖다가 말을 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15일은이고, 자, 15를 보고 말하고 일부 선생의 이 하늘의 뜻을 말한다는 것이 15일은이다. 그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돼가지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대제라 금화문이요. 자, 크구나, 위대하구나, 금화의 문이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금화문으로 천지 출입입니다. 천지가 출입을 하고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만은 일부 선생도 출입을 하니, 하늘도 땅도 사람도 출입을 하니까 현상적으로도 금화문은 엄청나게 크다는 뜻도 됩니다. 도학적으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정역에서는 금화문이 금화교역의 문이고, 주역에서는 금곤이 역지문이다. 주역 개사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조금 비교해 봤습니다. 일부 출입 삼재문. 삼재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이 같이 통하는 큰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천지도 사람도 이 문을 출입하니 천지인 삼재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화문이 삼재문이요. 금화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금화문을 통해서 하늘도 땅도 사람도 출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구절에서 자 금화문이 삼재문이요 이렇게 글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과 땅과 하늘이 다 같이 출입을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출입을 하니까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습니까? 땅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사람도 교화가 이루어지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통할 수 있는 문이라 대제라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천지인 삼재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대도와 대덕을 통해 가지고 천지 합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두 번째는 자, 금화문과 삼재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초석지리의 변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대도와 대덕의 합덕이라는 것이 천지합덕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초석지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육인계수와 이칠병정화가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초석지리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화문과 삼재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오원문과 신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주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대도와 대덕의 개념을 설명 말씀드렸고 대도와 대덕이 곧 천지합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조석지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간단하게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화문이 천지인 삼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